2024년 4월 5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에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레아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유언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 그리고 남아서 그 말을 듣는 자들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지 유언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의 유언에서 그가 지켜온 신앙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잘 지키고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보여준 모습처럼 아들 솔로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된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법을 마지막 말로 남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왕이라고 해서 두 번을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죽음 앞에서 담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인생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방법들을 전합니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길로 행하라고 합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나라와 백성들을 잘 다스릴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구절절 왕으로서 살아가는 법, 정치를 잘하는 법 등이 아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형통한 삶을 경험했기에 아들 솔로몬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갑옷을 입고 손으로 창과 방패를 들고 골리앗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문맷돌 하나로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들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강조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하게 약속하신 내용도 전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솔로몬 역시 그의 삶과 그가 나라를 통치할 때 이와 같은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예언처럼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왕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다윗의 후손들은 왕의 지위를 뺏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은 다윗의 계보는 계속되리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경험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다윗의 유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전하는 것은 실제로 솔로몬이 경험하게 될 관계에 대한 것을 전합니다. 솔로몬이 통치할 동안에 만나게 될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들과 관련하여 조언을 하고 있는데 젊은 솔로몬 왕이 왕권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상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을 이룰 것을 전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중요한 인물 3명이 나옵니다. 먼저 요압을 보겠습니다. 요압은 인정사정 없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야망이 가득한 그런 사람입니다. 요압에게는 이기는 것이 중요했고 권력을 지니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왕의 명령을 어기고 불필요한 피를 흘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미 그의 위험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위협이 될 만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공동체를 해칠 뿐 아니라 솔로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요압을 제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시므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에 반역할 당시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다가 그 분위기가 반전이 되자 다윗에게 머리를 숙인 그런 자입니다. 상황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또다시 배반을 할지 모르는 인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압과 같이 시므이 역시 제거할 것을 전합니다. 반면에 바르실레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분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에 그에게 음식을 전해준 은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들에게는 은혜를 베풀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의 시대는 저물어 갑니다. 분명 다윗은 나라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세웠고 백성들의 신앙 역시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40여 년간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솔로몬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의 시대는 저물었지만 그의 신앙의 길을 솔로몬이 이어서 더욱 견고하게 세웁니다. 다윗은 롤러코스터와 같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을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의 확신과 신앙의 담대함으로 후대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130주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전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연동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리고 각자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남겨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귀한 선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동교회를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셨던 선배들도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삶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남겨 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받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잘 가꾸고 더잘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래된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하고 남기려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연동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과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다른 것들을 남기고 남겨주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과 악을 구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지혜를 가지고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원하며